부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 윗부분, 상단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잎을 짧게, 그렇죠? 짧게.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앞으로 넘어오는 획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 부분들, 이 부분들은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자, 그 다음에 뭐 중간 부분들 한번 더 겹쳐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그렇죠? 이거는 조금 옆으로 이렇게 보여줘도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쪽 걸 한번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더 길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중앙에 점점 이제 근접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을 넘어서 중앙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요. 근데 똑바로 하나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쪽 그렸다가 또 옆에 그렸다가 또 옆으로 기울어진 이쪽 그렸다가 또 이쪽 그렸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부분들에서부터, 아까 여기 이제 중앙 부분까지 이제 그렸으니까 요 아랫부분을 그려볼까요? 아랫부분은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다시 짧아지나요? 아니죠. 아랫부분은 얘가 공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공을 덮어 씌운 천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을 이렇게 위에 그 천으로 둘러 씌웠다고 생각하면은, 그죠? 위에는 이 형태대로, 둥그런 형태대로 그려 오면 되지만 아랫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조금 쭉 늘어뜨리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복잡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렸던 요 규칙대로 순차적으로 그냥 방향을 바꿔가면서 내려온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했던 그룹을 이 그룹 아니라 옆에다가 다른 그룹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다른 그룹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넣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그룹들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짧은 거, 그렇죠? 짧지만 그래서 윗부분들보다 이거보다 살짝 벗어나게끔 하는 부분들은 있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다른 또 작은 그룹을 하나 집어넣을 때는 요걸 같이 처음 거를 다시 집어넣어 버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서 이쪽 부분들로 이렇게 되면은 그룹들이 큰 그룹 하나,
그다음에 작은 그룹 하나, 두 개가 문득 뭉쳐져가지고 이런 그룹들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 너무 다들 뭉쳐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하나 살짝 벗어난 그런 획을 하나 더 넣어서 또 이건 진짜 진짜 짧게 해가지고 가볍게 가셔도 되죠. 자, 이것만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제 싶으면 여기다 그 가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가지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원래 보통 그릴 때는 가지를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가지 위에다가 이걸 달았는데 이번엔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룹들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조금 더 촘촘하게 메꿔야겠다 싶은 그런 부분에다가 획을 같이 넣어서 이거를 좀더 촘촘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긴 획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은 획들 있죠? 마치 점을 찍듯이 그런 짧은 획들이라든가 연속으로 세개 있는 획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또 깨주기 위해서 다른 획을 하나 그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획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더 복잡해졌지만 안에 전체 구성 자체는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여기가 복잡해지면서 이쪽이 이제 집중력이 좀 갖춰지게 되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흩어지게끔 그런.